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봄이 드디어 오긴 오나 봅니다. 이 살랑이는 봄바람과 따스한 이 햇살이 어머 제 마음에 이 사랑까지도 싹 트기고 말았지 뭐예요. 자, 봄이 온 만큼 여러분들에게도 그 행복한 봄의 기운을 전달을 하고자 제가 이곳 곡성역. 자, 그래서 봄이 아주 물씬 풍기는 그런 멋진 장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 박지선 못 믿고 따라가시겠죠? 그래서 저도 특별한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자, 바로 그 특별한 방법은 택시! 택시! 어유 기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한눈에 봐도 범상치가 않죠. 에이, 택시 너무 쉬운 방법 아니냐고요? 이분 특별해요. 소개 먼저 해주시죠. 예, 저는 곡성 관광택시 고병무 기사입니다. 야, 관광택시. 자, 사실 저는 관광택시 소문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곡성의 관광택시 소개 좀 먼저 좀 해주세요. 먼저 외지에서 오시는 이 손님들은 곡성이 어디가 뭔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는 물론 저희들이 곡성에 가볼 만한 곳 구석구석을 저희들이 운전해주면서 네. 스토링텔링 해주면서 네. 사진까지 찍어주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야, 그야말로 곡성 토박이, 곡성 박사, 우리 택시 기사님의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한 프리미엄 풀코스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맞습니다. 야, 정말 이거 곡성 택시는 특히 관광 택시는 타보신 분들은 만족도가 무조건 100점이라면서요. 반응이 좀 어떤가요? 일단 도심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곡성에 오시면 이 천혜 자연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오시는 사람들이 너무 공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고 그래서 힐링을 많이 하고 가신다고 가실 때 다시 한번 오신다고 할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맞아요. 제가 또 이런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장점이 제가 뭐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사님이 한 방에 해결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기사님 오늘 좀 도움 좀 받아보려고 해요. 네. 이제 또 이 봄바람이 이렇게 막 살랑살랑 불어오지 않나요? 그래서 이 봄의 기운, 이 뭔가 물씬 풍겨지는 그 곡성의 명소 한번 이렇게 찾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도움 좀 주시겠어요? 당연합니다. 오, 그러면 요즘 이 곡성, 이 봄기운 물씬 나는 곳들이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곡성 하면은 기차마을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우리 기차마을 안에를 들어가시면 체험거리, 볼거리, 먹거리는 물론 우리 증기기관차, 네일바이클 그 안에 또 보면은 세계 장미가 이제 5월 달에 천사정의 수천만 송이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많이 오셔가지고 네. 사진도 찍고 그 노즈 향도 맡으시면서 힐링을 하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네. 로즈 향 맡으러 와, 네. 와주시래요. 네. 아유, 그 로즈 향 너무 맡고 싶다. 어머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곡성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을 북적북적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는 좀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말 저희들이 그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 현 시점까지는 저희들이 엄청 그 힘들었는데 사실 그래도 저희 정예 멤버 10명은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이 안전하게 네. 여행을 하기 위해서 소독제를 비치하고 그다음에 비말 차단막을 저희들은 네. 항상 해서 손님들의 그 이 코로나에 걱정 없이 네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또 이게 그래도 택시 투어니까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데 네. 혹시 뭐를 또 이런 상황들을 위해서 아주 꼼꼼하게 방역까지 완벽하게 네, 네, 좀 그렇죠. 구비를 해두셨군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기사님 믿고 그러면 봄 기운 물씬 나는 곳으로 좀 떠나볼 텐데 저 어디로 데려가 주실 건가요? 비밀. 비밀? 비밀? 비밀이니까 더 궁금해. 그러면 우선 그냥 빨리 타고 출발하는 게 어떨까요? 먼저 타보시죠. 오! 이렇게 서비스도 좋다니까 문까지 열어주셔. 좋아요 좋아요. 기사님 감사해요. 어서 가볼까요? 네. 어머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두근한다. 이 심장아 나대지 좀 마. 안전벨트 매야죠. 자 여러분 저는 기사님과 함께 봄기운 물씬 나는 곳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봄기운 만끽하고 싶으시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사님 출발. 봄봄봄 봄이 왔어요. 오우!